젊을수록 흉터가 좀 과형성되는 현상은 있어요. 오히려 너무 센 폭탄을 쓰다 보니 업무 중에 몰래 보고 계시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 이식에 대한 팩트를 알아보는 시간, 모발 이식 팩트 폭격. 모발 이식 수술 젊을수록 결과 생착률이 좋나요? 빙.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젊다고 해서 생착률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이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뭐 고혈압, 당뇨,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낭 자체가 좀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인 분들이 있고 좀 잘 모발 이식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이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좀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되게 별로일 것 같았는데 되게 좋은 분도 있기 때문에 짐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젊을수록 흉터가 좀 과형성되는 현상은 있어요. 오히려 슬픈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말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몸이 너무 과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적군이 들어왔는데 요 정도 폭탄만 썼으면 됐는데 너무 센 폭탄을 쓰다 보니 우리까지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일종의 그런 사이토카인 폭탄인데, 흉터도 마찬가지예요. 비후성 반응이라도 흉터가 크게 남는 거 있잖아요. 이식 흉터도 왜 크게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젊을수록 높습니다. 젊을수록 생착률이 좋은 것은 아니다. 모발이식 팩트 폭격.